안녕하세요. 오늘 또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는 제주아재 장도영입니다. 2020년 11월의 마지막 날. 이제 12월 하루 남았네요.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하루를 열어봅니다. 서울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대전 톨게이트예요. 여기에서 좌측으로 가면 회덕분기점이고요. 우측으로 내려가면 광주, 목표, 뭐 전주 이쪽으로 가는 호남고속도로입니다. 조금 올려서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저 앞에가 회덕분기점입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죠. 아주 봐, 2km 앞 신탄진 자월돌에 왼편이신들.
이곳은 이제 신탄진 휴게소입니다. 새벽에는 이렇게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대전하고 충주의 이제 경계점에 1km, 왔어요. 100km, 중강을 넘어가면 충주입니다. 제주 흑돼지로 만든 소세지를 하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희어뜩한 거야. 태맹생이 뱅뱅 돌아오켜. 휘큰이 돌아오는 띠부당이.
수감 휴게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주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어요.
버섯 식당 100km 구간 단속 끝났소다.
하고 있습니다. 500m 앞 110km 야속단속하는 띄우다. 이쪽에는 이제 오송하고 오창이 있고요. 우측으로 보면 이제 막 그 평야시대가 펼쳐져요. 오창 톨게이트를 지나면 우측에 청주공항으로 갈 수가 있죠. 트럭이나 버스 뒤를 따라갈 때는 안전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 차를 딱 붙여서 따라가면 위험해요. 다시 왼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왼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도 이 버스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측으로 나가면 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는 오창 톨게이트입니다. IC가 있어요. 돼지가 한가득 실려가네요.
웅다리 신천의 볼거리죠. 웅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어요. 신천 졸음쉼터입니다.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2020년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곧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내일이죠. 내일 예, 새벽 진천 졸음쉼터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오늘따라